You're like a song that I sing in the morning on a perfect holiday. You're like the warmth of the sun on my skin when clouds look gray. You're like the joy of a trip that's coming to a place with ocean view. You're like an old familiar.의과대학 건물 병원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 것 같고, 이것도 새로 지은 건물 같은데.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이제 의과대학 건물이 나옵니다. 여기가 의학도서관. 맨날 밤샜지. 본과생들 수업하는 곳. 여기서 새 건물로 바뀌었네. 이게 병원. 병원 예전 건물이다. 이게 새로 지은 건물. 이게 의과대학 본관. 여기가 예과생들 수업하는 곳. 잘 보고 오시죠. 병원 뒷문에서 내려가는 길에 저 반대편에 보이는 게 이공계 대학교입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가 이공계 건물 하나스퀘어입니다. 여기가 하나스퀘어 도서관 가는 길. 도서관은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날씨가 좋아졌다. 다시 병원으로. 병원이 다 좋은데 경사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시험 끝나고 현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화가 많이 났으니까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늦었기 때문이죠. 화난 그녀를 찾아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화난 그녀가 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켜지니까 착한 척. 어우, 봐봐. 이게 화난 모습.
slow march out of Eden. We didn't know just what we were leaving, but how cute is heart.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 작년 1년 동안 펠로우 한 내용에 대한 자격 인정 시험이죠. 내과 전문의 이후에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라는 자격을 따는 시험이었어요. 이게 예년보다 어려워서 평균이 한 10점 정도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거의 다 붙는 시험이었는데 좀 몇 명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만약에 떨어지면 내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다시 한번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암에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이런 내시경 책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안에는 이제 내용하고 내시경 사진하고 이렇게 많이 담겨 있어요. 펠로우 과정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험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거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6월 초에 제가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골라서 산 선물이에요. 카드 지갑이 없었어가지고 좀 깔끔해 보일 수 있게 뚜껑이 있는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 까르띠에가 매장 구경하기도 엄청 어렵다요.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직접 녹여서 하느라 포장이 10분, 20분 걸리더라고요. 아, 이 옷도 딸내미 엄마가 될 친구가 사준 잠옷이에요. What if we trip?